한번 보실까요? 오늘 공부할 거. 자, 몇번 자주 말씀드렸는 건데. 자, 누구의 것입니까? 빌린 물건과 맡은 물건. 제가 빌려온 물건과 빌린 물건 있죠? 맡은 물건. 둘다 남의 물건이죠? 빌린 물건도 내가 빌려 쓰다가 돌려줘야 되는 거죠. 소유권은, 소유권 자체가 타인에게 있는 거죠. 빌린 물건도 맡은 물건도. 하지만 차이점은 이용권은 빌린 동안은 저한테 있죠. 이 빌린 물건은. 그래서 차량을 렌트했다. 그러면 그 차의 소유권은 제게 아니지만 그 차를 렌트한 기간 동안 제가 이용할 권리가 있죠. 반면에 맡은 물건은 제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락커룸에 맡아놓은 물건은 제가 소유한 물건도 아니고 제가 이용할 권리도 없는 물건이죠. 분명히 두개 다릅니다. 누구 것인가? 네. 자, 그럼 돈 같은 경우. 돈은 빌린 돈과 맡은 돈. 빌린 돈은 저의 돈이에요. 왜냐면 내가 쓰는 돈이니까. 그래서 빌린 돈으로 내가 투자해서 번 돈은 제 돈입니다. 맡은 돈은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뭐 법을 얘기한다기보다 상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래소에 예치한 금액은 누구? 빌려준 돈이냐? 맡겨준 돈이냐? 거래소한테 저희가 쓰라고 준 돈입니까? 잠깐 그 돈을 이용해서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상품을 금융상품을 사고 판매 팔고 하기 위한 돈입니까? 즉 컨트롤은 거래소에서 실질적으로 제어는 하지만 의사결정은 본인이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거래소에 예치된 금액을 통해서 내가 번 돈은 제가 거래소에 빌려준 돈이 아니죠. 맡긴 돈이죠. 거래소 예치금은 맡긴 돈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은행은 어떠냐? 은행의 예금은 빌려준 돈입니까? 맡긴 돈입니까? 이거 은행 예금 좀 다른 속성이 있죠? 두 가지 속성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은행에 있는 예금은 맡긴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 은행이 그거를 맡아놓고 전혀 이 돈을 굴리지 않느냐? 네, 돈을 운용을 하죠. 그래서 은행의 예금으로 우리가 돈을 맡기면 은행은 그걸 마치 빌린 돈처럼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행 예금은 정확히 맡긴 돈도 아니고 빌려준 돈도 아니고 한 중간쯤 되는 애매모호한 돈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누구나 해도 되겠느냐?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 절대 빌려준 거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할수 없습니다. 은행 사업은. 아무나 하면 사기치죠. 자, 그래서 은행 사업은 공공이 사업자 면허를 부여해서 이 사업자 면허를 가진, 즉, 화이트리스트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은행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하는지 공공이 이미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통제와 감시와 통제를 할 수가 있겠죠. 은행 사업을. 근데 여러분들이 은행 사업을 특권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은행 사업이라는 게이 감시와 통제를 위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르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다른 쪽에서 은행 사업에 진입을 못하게, 이게 감시와 통제가 아니라 영업 보장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영업 보장. 공공이 은행 사업을 이렇게 감시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진입장벽 역할을 한다. 경쟁자의 진입을 차단하려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럴까요? 자, 이거는 그렇다 보니까 디파이란 말이 나왔어요. 디파이란 말이. 경쟁자의 이거를 진입하는 부분을 이 공공이 딱 차단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제 공공이 이 면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밥그릇을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온 게 디파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깨기 위해서 누구든지 은행 사업을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이 공공의 이게 없고, 자, 여기에 이제 디파이가 들어가는 거죠. 네. 디파이. 자, 그러면 이제 누구나 이제 할수 있다는 거죠? DeFi를 통해서 누구나 은행 사업을 할수 있다.
네, 여러분 은행 사업 하고 싶습니까? 요 근데 이게 디파이가 자 그래서 누가 사업을 한다고 해요. 디파이 업체가 있다고 쳐요. 여기 디파이 업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인지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돈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누구나라고 해서 이제 일반인 대중이에요. 그리고 디파이하는 업체가 있어요.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죠? 이쪽에서 우리 일반인들한테 대출해 주나요? 디파이가 우리 같은 개개인한테 즉 누구나에게 돈을 빌려주나요? 그런 거 보셨나요? 돈이 여기서 이렇게 갑니까? 여기서 이렇게 갑니까? 돈의 방향이 어떻게 되죠? 자, 개인에서 업체로 간다. 1번. 업체에서 개인으로 간다. 2번. 모르겠다. 3번. 개인에서 업체로 간다. 1번. 은행 사업. 업체. 돈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돈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디파이 보면 돈이 어디로 가요? 1번. 보니까 개인에서 업체로 가더라. 2번. 업체에서 개인으로 오더라. 여러분들, 답변을 맞춰주세요. 들어오신 분들,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직 화면상에서 이게 그림이 아직 안 나왔군요. 한 30초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좀 기다려봐야겠네요. 좀 이따가 결과가 나올 듯 하니까 일단 진행을 해야겠네요. 네. 저는 결론을 모르는 상태로 일단 진행을 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비트코인 연구소. 오늘의 빨간 약 드시죠? 개인에게서 업체 쪽으로 돈이 흘러가죠, 항상. 네. 그러니까 FTX, 루나 테러 사태 다 보시면 결국은 개인에서 업체로 가죠, 돈이. 그리고 러그풀 하죠. 네, 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탈중앙화 금융이 되려면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좀 이상적인 게 되려면 업체가 개인한테 돈을 빌려줘야 될거 아닙니까? 돈이 부족한, 돈을 융통하기 어려운 개인 또는 소기업, 이 약자에게 돈을 쓸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이 개인으로부터 이 업체로 가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개인한테는 장부만 업데이트 되죠, 장부만. 장부상으로만, 이 개인은 장부상에서 숫자로만 부자가 돼요. 실제 이 개인한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자 지급을 하는데, 이자 받은 것도 또 재투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자 받은 거 재투자하고 또 받은 거 재투자해서 장부상으로는 계속 돈이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개인 입장에서. 아, 전민영님, 3번이 뭐였죠? 모르겠다. 아, 이거 안 되겠네요. 이거 좀더잘 설명드려야겠네요. 이제 누구나 할수 있어서 아니면 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개인과 개인이 어떤 은행을 끼지 않고 자유롭게 금전거래를 하는 거죠. 금융업을.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 censorship resistance.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뭔가 이렇게 개인이 막 이렇게 있어요. 막 많은 개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개인은 누군가는 빌리고 누군가는 빌려주고. 그죠? 그래서 이게 아구가 맞는 거예요, 그냥. 아구가 맞아요. 그래서 파란 쪽은 돈이 필요한 사람. 빨간 쪽은 투자처를 찾는 사람. 자, 이래가지고 이게 밸런스가 맞는다.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이죠? 근데 우리 디파이 프로젝트를 보면 다 어땠죠? 이런 모습이 아니었죠. 예,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디파이 프로젝트를 보면, 예, 돈의 흐름을 보면 이게 사기인지 아닌 단번에 나오죠. 디파이 프로젝트를 보면 돈이 단방향으로 해요, 단방향으로. 이쪽 그룹에서 돈을 필요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사실은,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실제
실제 융통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리는 이유는 두 가지죠. 운영 자금이 없어서. 운영 자금이 잠깐 없어서 이를테면 시간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사를 가신다. 이사를 가는데 제가 돈 입금되는 날짜가 뭐 하루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하루 정도 융통을 해야 된다. 그럴 때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자, 그런 거 외로는 뭐 갑자기 이제 지출이 생겼다거나 주변에서 뭐 사고가 당하거나 갑자기 큰 돈을 써야 되는 상황 내지는 아니면 정말 어디 투자라는 거니까 금융 투자가 아니라 사업 투자 같은 거. 그래서 당장의 현금 흐름, 미래에 기대되는 현금 흐름은 좋은데 당장의 현금 흐름이 녹록지 않을 때 돈을 빌려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파란 쪽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이제 뭐 서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서민들은 사실상 돈을 빌려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돈 은행권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는 입장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신용이 좋다면 자기 신용에 맞게. 자, 그런데 디파이는 어떻게 하죠? 반대죠. 이 서민들을 투자자로 종합시켜 가지고 뭐라고 하죠? 돈을 예치하면 일부를 주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 돈을 예치하면 이게 만약에 이제 30% 이자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1,000만 원을 예치하면 300만 원을 이렇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이게 수익률이 좋죠?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정말이네. 그래서 처음에는 1,300만 원을 다 찾아요. 처음부터 아마 1,000만 원을 투자하지도 않죠. 그냥 뭐 100만 원 했다가 30만 원 받고, 근데 500만 원 했다가 이제 30% 했고 35, 150만 원 받고, 그랬다가 1,000만 원, 좀더 해볼까? 그래서 1,000만 원 했다가 1,300만 원 받고, 그러다가 이제는 친구들, 주변 사람들 다 끌어와가지고, 야, 너도 여기 다 넣어. 그다음부터는, 자, 이자만 줘요. 이제 원금 찾지 않고 이자만 받아요. 근데 받은 이자도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90%가 이자, 받은 이자도 다시 재투자를 합니다. 자, 이런 거 뭐라고 하죠? 레버리지라고 하죠? 레버리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총액 관점에서 보면, 넷이라고 하죠? 넷으로 보는, 이 총액 관점에서 보면은, 자금의 주 흐름이 어떻게 된다? 담당량입니다. 자금이 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서 돈이 나와서 중앙에 나와서 이 디파이 소위 디파이 업체라고 하는 이 사기꾼들한테 돈이 가는 거예요. 돈이 반대로 돼야 이게 금융혁명이죠. 이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약자들한테 돈이 이렇게 와야지 일로 와야 금융혁명이죠. 아니면 최소한 잘 이렇게 돌기라도 하던가. 돈이 이렇게 잘 융통이 되던가. 그게 아니라, 돈이, 네트로 보면은, 이 중에서 한 명은 이제 그래도 잘 빠져나가서 돈을 벌었다고 여기저기 이제 자랑하고 소문내지만, 90%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 다 가족 친지 돈 다, 예? 다 여기 계속 묶여있는 겁니다. 폰지 사기죠. 네. 폰지 사기죠. 맞습니다, 엔님. 자, 그러니, 이런 영업을 아무나 하라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아무나 할수 있게 만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경쟁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요. 게리 갠슬러가 요새 좀 뭔가 공공의 적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 we've seen this story before. Remarks before the Piper Sandler Global Exchange and FinTech Conference. 그러니까 컨퍼런스에서 그 게리 갠슬러가 이제 이 연설을 했어요. 연설. 네. 자,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아, 고맙다 소개해준 거. 근데 이제 뭐 의례적인 말이지만 아, 나는 이제 이그 SEC의 그 SEC 어떤 직원으로서. 또는 이제 이 우리 그러니까 SEC를 대표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야. 지금 이거 지금 하는 얘기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자기가 SEC 체어이긴 하지만 공식 의견이라기보다는 좀 개인적인 사견이다라는 걸 이제 자랑을 깔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 이제 규제를 받고 있는 잘 규제가 되고 있는 마켓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자기 소개해준 사람. 자, 20년 동안 이런 컨퍼런스 해준 게참 감사합니다. I'd like to focus on an area. 그래서
자, 핀테크, 익스체인지 앤 핀테크 앤 데츠 크립토.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이제 이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도이스 캐피탈 마켓 thrive because we have the rules. 자, 미국의 이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규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번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어떤 규칙이냐 하면은, 자,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명하게, 그다음에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자, 90년간의 경쟁을 통해서 이 축적된 이그 규칙을 통해서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봅시다. 자, Security Exchange Act of 1934년에 있었던 Security Exchange Act, 예, 요 법안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권과 이제 중개인들이 규제가 되어 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거래소, 그다음에 브로커 딜러즈, 브로커 딜러즈, 즉 브로커즈가 우리 이제 예. 네, 그리고 이제 SEC도 만들었는데 그 법에 의해서 SEC가 이제 벌써 89년, 89살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오래됐다는 건 뭐죠? 오래됐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검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치,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진짜 비트코인 말고 비트콩. 비트콩에 지금 망가진 비트콩에 대해서 그냥 뭔가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거나 이제 이럴 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제일 처음 나와서 숱한 뭐 공격과 이런 우여곡절을 다 거친 끝에 지금의 비트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논리입니다. 그 논리인데, 자, 그래서, 자, There is nothing about the crypto securities markets that suggests that investors and issuers are less deserving of the protection of our security laws. 자, 그러니까 크립토 증권이라고 해서 크립토 증권 마켓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SEC가 제공해주던 투자자 보호, 이렇게 크립토 시장의 투자자라고 해서 보호를 덜 받아야 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Congress의 purpose in enacting the security laws was to regulate investment in whatever form they are made. 자, whatever form they are made and by whatever name they are called.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졌던,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던 그 증권이라고 하면은 예, 그거는 대상이로서 이 이제 의회의 의도는 그렇다라는 게 법의 의도는 형식과 이름을 따지지 않는다. 앞으로 증권 아닌 피어토어 방식의 코인만 미국 거래소 상장된다고 어느 유튜브님이 그러던데요. 13개 코인인데 거기에는 BTC, 레이븐, 도지, 비트코인, 캐시, BSV 등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도지. 사실은 비트콩 도지도 쉽지 않죠. 비트콘 캐시도 그렇고 프로토콜이 계속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로토콜이 변경되는 순간 그거는 새로 신규 발행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 디지털 정보가 증권이 될수 있는 이유는 최초 발행하고 난 이후에 중간에 가치를 인위적으로 어떤 액티브 파티시펀스가, 그러니까 적극 관여자가 발행 이후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 발행 이후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주식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Common Enterprise가 있죠. 자, Common Enterprise가 있죠. 자, 그러면 Common Enterprise가 주식을 공개 시장에 발행을 해요. 아니, 사실 뭐 공개 시장이 아니더라도. 주식 발행하면 다 신고해야 되죠. 그냥 일반 주식회사 만들면 당연히 신고해야 되죠. 여러분께 뭐 비밀리에 이렇게 주식회사 만들어가지고 신고 안 하고
이제 증권 만들어서 이렇게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주주면 뭐 다 이렇게 신고해서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자 그렇게 해서 10명에서 이제 뭐 이제 창립자가 뭐 90% 정도의 지분을 갖고 나머지 10%는 나머지 9명한테 이렇게 나눠주세요. 자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추가로 펀딩을 받죠. 추가 펀딩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죠. 이른바 증자, 뭐 유상증자라든 무상증자라든 그렇게 하고 나면 기발행 받은 사람이 들고 있는 재산에 커먼 엔터프라이즈의 경영활동이 그 타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증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주식을 발행을 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비트코인 연구소 주식을 발행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사주셨어요. 참 감사하게도 사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이게 만약에 주식회사고 이제 영리회사가 했다. 그리고 열심히 활동을 해서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주가가 올랐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하다가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산 그 시점에 그 자체에 어떤 그 샀을 때 어떤 서비스라든가 용역 확정된 밸류, 그 당시 관점에서 이 확정된 밸류를 구매하시는 게 아닌 거죠. 저와 함께 리스크까지 구매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함께 리스크를 함께 떠안는 그런 역할까지, 리스크와 동시에 투자 수익, 리스크와 기회를 같이 바인딩 시켜서 그걸 사신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을 다 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어떠냐? 비트코인 얼마 전에 뭐 했나요? 태양루트 했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오디널즈라든가 BRC20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코어 개발자들이 이거를 이제 못하게 막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프로토콜을 변경하게 되면 그 자체가 추가 발행을 하는 거나 아니면 경영활동을 하는 거와 유사하게 그 사후에 거래 이후에 그 에셋에 대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럼 다 증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봤을 때 도지도 처음에는 민코인으로 나왔지만 지금 도지 개발자들 모여서 앨런 머스크랑 뭐 꿍적꿍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뭐 이제 뭐 말이 많이 나왔죠. 도지도 뭐 어떻게 뭐 추가 개발을 하니 많이. 아 그리고 도지는 아마 발행량이 제한이 없을걸요? 무한 발행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들어간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그 증권으로 판별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고요. 비트코인 캐시도 여전히 뭐 이제 캐시 진영에서도 지금 프로토콜을 여러 번 교체했고 여전히 또 앞으로도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비트코인 빼고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다 보면 게리 겐슬러의 연설문을 계속 보자면 This is not just a talking point. This is the law of the land and justice. Thurgood Marshall wrote in the Supreme Court famous Roberts decision 뭐라고 했죠? Congress include a long list of plus items in the definition of a security, including the term investment contract. 이게 요게 이제 핵심이죠. investment 투자 계약. 이거 다 영어를 계속 하려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렇고 제가 좀 재밌게 본 부분만 그냥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있네요. Crypto intermediaries. Given that most crypto tokens are subject to the security laws,
It follows that most crypto intermediaries have to comply with the security law as well. 자, 거의 모든 토큰들이 예, 증권법에 증권법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 크립토 토큰들을 취급하는 이 중개자 이제 거래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익스체인지라고 안 하는 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완전히 거래 이제 공식 거래소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중개자들 역시도 시큐리티 로에 예, 적용 대상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these rules have been on the books for decades.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이제 오히려 반대로 한물 간 실정에 안 맞는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수십 년간 있었던 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수십 년간 된 법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실정에 안 맞는다? 자, 그거는 범행 방법이 새로워졌다고 해서 살인이나 막 살인은 너무 했나요? 예. 절도가 절도법이 절도가 금지되지 않으라는 부분입니다. 예. 절도하는 기술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서 절도 기술이 좋아졌다고 해서 절도가 죄가 아닌 건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이 법안의 섹션 5 그다음에 15A를 보면은 Exchange Act requires that intermediaries acting as security exchanges. 그러니까 이 증권을 거래소 또는 이제 broker dealers 또는 이제 청산 clearing agency 이런 업을 하려면 이런 업을 subject to security rules. 그러니까 이제 그 증권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그다음에 must register or satisfy requirement for an exemption. 자, 반드시 예,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예외 조항을 만족해야 된다. 자, 그래서 자, again, these crypto entities know the rules.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크립토 산업에 있는 이제 크립토 시내에 있는 사람 그 회사들은 규칙을 잘 알고 있었다. As Binance Chief Compliance Officer put it bluntly to a colleague in 2018. 자, 보세요. 이 Chief Compliance Officer가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이제 그 기업 내에서 어떤 규정, 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총책임하는 거죠. 규제 준수와 관련된 것을 총책임하는 이 Chief Compliance Officer가 친구한테 아주 그냥 대놓고 한 얘기가 이런 얘기였다면 We are operating as a fucking unlicensed security exchange in the USA. 뭐. 자, 이거는 이렇게 연설에서 한 얘기거든요. 게리 갤런슬러가 연설에서 이렇게 한 얘기고 이 얘기를 들은 얘기를 가지고 고소했다라고 또 밖에서 이걸 따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 연설문에서 이제 증거를 이것만 가지고선 고소한 건 아니죠. 다 조사해보고 해서 한 거죠. 근데 이제 또 어떤 트위터라든가 이런 데 보니까 뭐 어디서 뭐 누가 했다라는 말, 내부자가 했다는 말 가지고 고소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원오브인 거죠. 자, 이거 중요한 얘기 합니다. 등록이라고 하는 거는 registration is not just a process issue. 자, 단순한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Failure to register isn't just a footfault in a tennis game. 그러니까 그냥 테니스 게임 같은 데서 그냥 하다가 서버 제대로 안 들어가 fault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치죠. 그 정도 문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It's core to providing the investing public and our market with basic protection. 네? 그러니까 그 공개적인 이제 투자하는 대중들과 이제 우리 이 마켓을 보호하는 핵심이라는 거죠. 핵심. 왜 이렇습니까? 이거 취급하는 사람이 화이트 리스트라서 알고 있어야 모니터링하고 감시가 통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사전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등록을 할 때도 요건이 안 맞으면 거기서 등록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마치 어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자동차 운전하다가 좀 뭐 살짝 과속하거나 뭐 신호 위반한 정도로,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역주행에 해당되는 거죠. 운전하고 비교하면 역주행이라든가 음주운전 아니면 뭐 뺑소니, 예, 이런 거지. 이게 지금 무슨 동네 아파트 단지 이 차 한가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데 그냥 빨간불에 신호 횡단보도 건넌 거,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this year, we alleged the insecurity action that Bix, Bittrex, Binance, and Coinbase commingled the unlawful offered security intermediation functions without registering them with the SEC.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security intermediation, 그러니까 이 증권을 중개하는 기능을 즉 하지 않고 막 섞었다라는 거죠. 예. 무면허 플러스 음주운전 플러스 뺑소니. 예.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보니까 crypto intermediaries may need to separate lines of business, put into place rule books that protect against fraud and manipulation, properly segregate customer funds, mitigate conflict. 이렇게 잘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 단순히 이제 리지스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보세요. 그냥 가겠습니다. 좀 쉽게 쉽게 하려고 했더니 계속 내용이 연결이 되네요. This alleged failure deprive investor of critical protection. 자, 이게 등록을 안 한 바람에 아주 핵심적인 보호로부터 투자자들을 이제 소외시켰다. Including rule books that prevent fraud and manipulation. 자, 그 사기와 조작으로부터 사기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규정지. 그 다음에 proper disclosures.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텍션이 뭐냐라는 거죠. 이 프로텍션. 이 프로텍션에는 사람을 공격, 예, 게리 겐슬러 형님 요새 업계에 집중 포함하는 모습이 사토시 형님과 겹쳐 보이네요. 논리적으로 이길 수 없으니 말꼬투리나 억지 부리면서 때리는 모습도 그렇고. 그러게요. 그게 뭡니까 진짜. 사람을 공격하는데 사람도 뭐 공격할 게 뭐 없으니까 그냥 뭐 그냥 추측과 배경으로, 야, 너 저기 뭐 이제 이른바 친 크립토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SEC가 더니만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누가 어느 유튜브가 게리 겐슬러가 바이낸스에 뭐죠? 뭔가를 어플라이 했다가 안 됐대요. 근데 그래서 앙심을 품고 지금 바이낸스한테 복수한다 뭐 이런 식인데, 코인베이스였나? 일단 팩트가 맞는지 조차 모르겠고요. 그리고 MIT 교수로 있는 게리 겐슬러가 바이낸스의 고문 역할이나 그런 거 한 자리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해서 때린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한 자리 달라고 할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뭐 거절 당한 건지도 모르겠고, 누가 추천해서 한번 해볼게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 한 자리가 아쉬워할 경력이 아니죠. 듣보잡, 그 당시에는 바이낸스 듣보잡했을 텐데.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제가 보기에는 거절 당한 이유도 자기네들 입맛에 안 맞을까봐이지 않을까, 바이낸스에서는. 왜냐면 본인들이 사기치려고 하는데 와서 똑바로 소리하면 그런 사람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정하게 네임밸류는 있는데 그냥 와서 실제로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름만 걸고,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아, 저런 사람들이 우리 고문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해서 얼굴마담이 필요했던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게리 겐슬러만큼 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걸요. 업계 지금 막 분개하고 있는 투자자들이며, 아니면 실제로 뭐 바이낸스 직원들이며 코인베이스 직원들이며, 그냥 게리 겐슬러만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게리 겐슬러 계속 얘기해요. 자,
니들이 등록 안 해가지고 보호를 못했어. 투자자들이 보호를 못 받았어. 보호는 받아 뭐냐? 이런 규정집도 필요하고, 이렇게 약관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조작과 사기를 막는 약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정보 공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자산을 분리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conflicts of, 그러니까 이해관계, 상충과 관련된 부분에부터, 예, safeguard, 보호막이 있어야 되고, oversight by a safe regulatory organization, 그러니까, 예, 독립적인 그 규제에 의해서, 독립적인 이제 규제 기관에 의해서 감시도 받아야 되고, and routine inspection by SEC. SEC로부터 이제 주기적인 이제 감사도 받아야 되고, 자, 이런 많은 보호 장치들을 해야 되는데, when intermediaries don't register its investors who get hurt and American financial markets. 자, 그러니까 니들이 등록을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베스터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 미국의, 자, 금융시장이, 예, 다 이런 것들을, 결국은 이제 뒷가림은 미국의 금융시장이 다 하는 거 아니겠느냐. 결국 이제 미국의 금융시장 자체가, 예, 고통받고, 세금으로 다 이거, 예, 뒤처리 되는 거 아니겠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So, in other parts of our security markets, the exchange, broker, dealer, and clearing functions are separate. 자,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 다른 쪽에 이 증권 시장을 보면은 exchange와 broker, dealer와 clearing function이 separate,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지? 국가에서 입법, 사정, 입법, 사법, 행정. 이세 개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 미국에서도 exchange, broker, dealer, clearing function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땠죠, 크립토는? 다 뒤섞여 있었잖아요. 바이낸스 혼자 다 하지 않습니까? 바이낸스 혼자. broker, dealer도 하고, clearing function도 하고, exchange도 하고. 이걸 나누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상충되죠. which, if one of you earlier speakers said that they were combining these functions or that they were surreptitious, 이거 제가 모른다는데요. 남모르게, 몰래. Trading against their customers without complying with our rules. No one in this room would stand for it. 자, 그러니까 약간 게리 갤란슬러의 억울함이 지금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SEC라든가 이런, 이제 이 규제에 하는 이 정부나 이런 쪽, 이제 사람들 간의 컨퍼런스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발표했었던 누구라도, 예? 이거 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야,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이거를 나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라고 두고 봤을 것 같으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I disagree with the notion. 증권시장에도 뭐죠? 써낸서님. 그리고 증권으로 포함되는 게 코인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코인 시장보다는 주식시장이 더 크잖아요. 코인 시장에서 증권시장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잖아요. 증권시장에서도 비상장 주식과 상장 주식이 있는 것처럼요. 예, 그렇죠. 근데 아무도 상장을 못 하겠죠. 네. 그 어떤 크립토 프로젝트도 상장을 못하게 될 겁니다. 아, 그다음 또 이제 막 빡쳤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는 할 일을 했는데 욕먹고 그러니까 좀 억울하고 빡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I disagree with the notion and recently 아 뭐죠? I disagree with the notion and recent history disprove it that 그러니까 I disagree with the notion that crypto intermediary compliance isn't possible. 자, 그러니까 크립토는 분산, 탈중앙화되고 막 이래서 너희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를 규제를 만족할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do recognize and again think it's appropriate that it takes work. 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그게 일이 되긴 하지. 하지만 it's not just a matter of playing lip service to the desire to comply with applicable laws. 자, 그러니까 열심히 뭐 립서비스로 하는 척만 하는 걸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So we're seeking a bunch of meetings with the SEC during which we are unwilling to make the transients need to comply with the security laws. 막 SEC랑 막 회의만 하고 이렇게 하는 척만 하는 거죠. 하는 척만. 근데 이제 이
컴포넌트에 대한 시큐리티로 그러니까 증권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그 증권법에 준수하고자 이제 변화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 없이 그냥 SEC 만나서 뭐 얘기만 하고 계속 뭐 규제를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이거 누가 그랬죠? 샘 뱅크만 프리드가 이랬죠? 자기네들 뭐 규제 뭐 하겠다 규제 친화적으로 하겠다 해서 SEC 자주 만났죠. 근데 이제 그게 다 뭐였다는 거예요? 그게 하는 척만 했다는 거죠. 예. 만나서 이것저것 다 지적했는데 쌤 같다 이거죠. 어, 정민영이 리플이 사업 확정성이 장난이 아닌가요? 어떤데요? 그 이제 견실한 데가 있나요? 하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견실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플이 뭐 확장됐다고 얘기하는데 실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보신 자료가 있으면 한번 공유해 주시면 제가 이제 그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리플이 제대로 된 뭔가 예 영업이나 결실을 맺은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크립토 인터미어리즈 may need to separate the lines of 아 이건 아까 했나? Put into place a rule book. Plus rule book that protects against fraud and to properly secure customer funds. 그래서 다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mitigate conflicts. 예, 그쵸? 이상추 and change their approach to clearing and custody. 예, 예. 보관이나 청산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바꿔야 되고 these are the things that protect investors. 그쵸? The fact that they didn't build their platforms with these things in mind shouldn't be a free pass to put investors at risk. 그러니까 지들이 이런 이제 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예, 인베스터가 이걸 리스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리플은 예, 최병욱님 리플은 그저 덤핑을 위한 재료를 모으기 위해 모으기 위해 보이는 비즈니스만을 열심히 하는 거죠. 설령 그렇다고 해도 불법 증권 판매 및 모금 혐의로 막대한 벌금 얻어맞고 사라질 거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얼 비즈니스에서 리플이 지금 사용되는 건 저는 모르고 있어요.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ach of the 또 이런 얘기도 있죠. As a SSA Enforcement Director, Gubber Grewal 어떻게 읽어야 되죠? said, You simply can't ignore the rules because you don't like them or because you'd prefer different ones. 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법을 무시하거나 법이 마음에 안 들거나 다른 거를 더 좋아한다고 해서 법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we issue the reopening rulings that reiterate the applicability of existing rules to platforms that trade crypto asset security, including so-called DeFi systems. These releases also provide the supplemental information for a system that would be included in a new proposed exchange definition. 이거 뭐지? 그다음에 또 제가 기억나는 중에 하나가 against Ether Delta. Commission Certifications.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Fair Notice. 이제 리플이 지금 최병욱님이 정말 예 그렇네요. 저렇게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 분들이 모여서 초등학교 도덕 수업에나 나올 법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이게 맞나 싶습니다. 아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뭐 이게 설명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너는 법이 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다른 법을 적용해달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리플이 얘기하는 게 Fair Notice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하는 얘기가 We've also provided years of guidance to market participants on what does or does not constitute a crypto asset security include the DAO report in 2017. 자, 이건 제가 못 봤던 문서인데요. 나중에 한번 볼게요. We welcome your feedback. 나중에 할게요. The secure SEC issues investigation report including DAO tokens and these assets were securities. These assets were securities. 그러니까 2017년에 US secret laws may apply to offers, sales and trading of interesting virtual organization. 아, 그러니까 virtual organization의 그 저기 이자 interest가 아마 이제 이자일 것 같아요. 요거를 파는 거. 자, 이렇게 DAO 해가지고 무슨 지분 팔고 이런 것도
예, 이것도 증권일 거다라고 이제 한번 이제 경고를 줬었죠. 그러니까 페어노티스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요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거죠. 지난번 방송에서. 그 다음에 The Framework of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 그래서 이제 2019년도. 그러니까 벌써 4년 전, 6년 전에 한번 했고, DAO에 대해서 4년 전에 요 내용 됐다라는 거죠. The more than 100 commission orders, settlers, actions, and court decisions also have made clear when the offer and sale of a token is a security, including our actions against Telegram.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이게 리브라인가요, 이게? 아니면 LBRI가 라이브러리 토큰이었나? And KAK.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미 fair notice는 다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 여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여론 플레이.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거나 이해관계자가 많이 얽혀 있지 않다면 사실은 찍소리 못하고 다 잡혀갔어야 되는 거고, 이제 언론에서도 대서특필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M1돈이 막 이쪽에 투자가 돼서 이 결국은 도둑질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고, 그래서 그 돈으로 여론전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비싼 법무법인도 고용해서 계속 이제 이 질질 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너무나 100년 가까이 된 법을, 이게 헷갈릴 일도 없는 아주 명백한 법인데, 뭐, 새로 신설돼가지고 이게 사실 실증이 안 맞다, 뭐 이런 게 아니라, 100년에 가까이 검증돼서 이게 정말, 아, 이 법은 잘 제정이 됐구나라고 한 게, 검증이 된 법인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적용하는 과정도 한두 번한게 아닙니다. 즉, 제일 처음에 이제 We've seen this story before. 이게 다 말해주는 것 같아요. We've seen this story before. 이게 처음, 장사 한두 번 하냐 이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장사 한두 번 하니?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카운트 시스템이랑 UTXO 시스템의 차이점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카운트 모델이란 게 확장성이 안 된다. 자, 왜 그러냐? 자, 어카운트 모델은 세 명이 이제 거래를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50 있는 사람들이 10씩 줘서 다 40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할 때는 잘 워킹해요. 차례차례 하면 그럼 다시 이제 40 바뀌고 40을 바뀌고. 근데 문제는 어카운트 모델은 동시에 트랜잭션이 이렇게 병렬 처리한다는 얘기는 동시에 처리한다는 거죠. 동시에 하려고 그러면 이게 40이 되는 게 아니라 30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예, 더티리드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서로 간에 양쪽 상황을 몰라요. 그래서 이쪽은 이쪽에서 더한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봤던 거 20에다가 30도 하고 10도 하고 20에다 10도 해서 30을 쓰고 30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3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카운트 모델은 병렬 처리를 못한다. 하나하나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UTXO 모델은 반면에 병렬 처리를 할수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이렇게 있을 때 잔고를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이 잔고 20이라고 하는 정보는 저장이 안돼 있어요. 잔고 값은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돈이 이렇게 저장됐을 뿐이에요. 돈의 내용이. 그리고 이렇게 할 때도 사실 여기 제가 이제 이동한 것처럼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여기에 썼다라고 추가적인 데이터가 더 생기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뀌는 데이터가 없고 데이터가 항상 어펜드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동시에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도 사실상 덤 컨트랙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이 이제 이 객체저항을 프로그래밍을 하겠다라고 해서 막 했어요. 마치 이제 그 안에서. 사실상 이게 이 객체저항이 이렇게 좋은 이제 장점이 많은데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경우에만 이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도끼가 좋다고 해서 아무데나 도끼를 쓸수 없죠.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속담에 해머를 든 자에게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 이게 다 못을 받고 싶은 거죠. 망치를 든 자에게는 모든 게 못으로 보여서 다 때려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더리움은 또왜 이제 스케일을 못하냐면 이 객체지향적으로 그냥 아까 그 어카운트 모델만 해도 문제인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서로 간에 이렇게 콜체인이 디펜던시가 의존성이 생겨요. 그럼 이것들이 다 처리가 돼야 이 마지막 상태까지 정해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 콜체인이 막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에 하나씩 한 번에 한 번씩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카운트 모델과 객체지향의 스마트 컨트랙트, 그다음에 컨트랙트 간의 상호 호출하는 이런 설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루브 골드버그 머신이라고 하는 뭔가 신박해 보이지만 복잡해. 그러니까 이제 와 이거 만든 사람 천재인가 보다. 야 되게 머리 좋은가 보다. 그런데 결국 하는 일이 뭐죠? 뭔가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스탬플러 찍는 거죠. 이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손으로 그냥 꽝 누르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더리움의 겉보기에 뭐 샤딩이니 로로빈이 계속 멋있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거에 가면을 벗겨버리면 샤딩 병렬 처리, 로롭도 사실은 그냥 병렬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예. 다 그냥 병렬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같은 문제 때문에 어떻다? 병렬 처리는 이더리움은 못한다. 자, 왜 근데 이더리움의 열무강을 할까요? 자, 저도 이런 거 어릴 때 좋아했었어요. 뭐 옛날에 뭐 어릴 때 봤던 뭐 그니스 같은 영화 보면은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감독 하면 이제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뭐죠? 도미노 이제 챌린지들 있죠? 도미노. 그래서 막 몇십 분 동안 쫙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도미노 블럭이.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 다 이런 게 많이 있죠? 대단하죠? 볼, 이렇게 눈여기가 엄청나죠? 예, 있어 보이는데. 근데 원래 있어 보이지만 답이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도 모르고 떠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이런 얘기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말싸움으로. 예, 그래서 그런 거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proof of stake. proof of stake의 문제가 뭐다? 3.3% 지분으로 proof of stake 체인을 장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체인이 있는데, 그 DAO로 이제 이거 구성해요. 그래서 DAO 풀이 있는데, 이게 51% 했어요. 근데 이 51%의 51%가 또 DAO예요. 그러면 이거의 의사결정을 얘가 다 쥐약표라고 할 수가 있죠? 얘의 51%, 13, 얘의 51%, 6.6, 얘의 51%, 6.6, 얘의 51%, 3.3. 그러니까 사실상 전체의 3.3%만 가진 이런 구조를 통해서 3.3%만 가진 이 누군가가 이 체인의 전체를 쥐약표라고 할수 있어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탈중앙화 맞습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예.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느리지만, 법은 느리지만 벽처럼 다가온다고 하죠. 그래서 사토시 형님이 몇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했던 게 지금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실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무법천지에서 사기꾼들이 난무하는 곳에 발을 들여놓으셨다고 하면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절대 하면 안될 것들, 손을 대면 안될 것들을 가려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거는 자산, 괜찮은 자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리스크가 매우 크죠. 그러니까 저랑은 아주 확실한 투자만 합시다. 100% 확실한 투자. 여러분 자신들에게 하는 투자. 저는 항상 그렇게 확실한 리스크가 없는. 코스트는 늘지만 이렇게 여러분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저처럼 말도 드리고 같은 말 여러 번 하고. 그렇게 아주 귀에 쏙쏙 들어가게 잘 설명드리진 못하지만, 그래서 남들 재밌는 거 시간 보내는 시간 여기 이제 저와 함께 라이브를 하거나 아니면 녹화된 영상을 다시 보시는 분들이든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시는 코스트는 들지만 그에 비례하는 예, 본인의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예, 리스크가 없는 그런 투자를 예,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끝내기 전에 혹시 궁금하신 거 다른 게 있으실까요? 가짜는 사라지겠죠. 예. 더 많은 그 투자자들, 선량한 투자자들 네. 피해보기 전에 빨리 가짜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머니 버튼이 문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머니 버튼의 창업자인 트래스 갑자기 이름이 라이언 찰스 라이언 엑스 찰스 예
가운데 X가 있으면은 뭐그 미들 네임이 보통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라이언 엑스 찰스가 저도 사실 라이언 엑스 찰스의 영상을 보고 그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가 사토시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뭐랄까요? 그런 건 이제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이제 열정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서울에 왔을 때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해봤고 네.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사람이 비즈니스 할 스타일이랑은 좀안 맞는 것 같긴 해요. 라이언스 찰스는 저도 좀 약간 그런데 약간 학자 스타일? 자비어? 굉장히 라이언스 찰스는 뭐랄까요? 모범생 같은 스타일? 예,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키도 좀큰 편이고, 재밌는 건 이제 수트를 입었는데 약간 빌려 입은 것처럼 좀 헐렁하게, 예, 스타일이 좀, 그랬죠. 근데 어느 날, 좀 힘들었던지, 명상을 하러 떠났더라고요, 마이너스 첼시가.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명상을 하고 오더니만, 새로운, 영감을 받았다? 사업을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하트 표시를 하고 모든 게 러브로 해결할 수 있다 모든 문제를 이전에 라이언 엑스트라스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머니 버튼의 모든 문제는 머니 버튼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모든 문제는 비트코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명상을 하고 와서 이제 요새 이제 그렇게 명상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시죠. 예. 그 결국은 파고 파고들면 모든 감정의 근원 감정은 사랑이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이너스 체스가. 그러더니만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고 떠났냐면요. 이 비트코인 업계를 비트코인이 적그리스토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요한계시록인가? 하여튼 그런 데서 이뭐 짐승의 표시, 예, 짐승의 표시라고 이제 다닌다, 다닐 거다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 예, 그러더니만 비트코인이 결국 그거였다라는 걸 깨달았고 이 업계를 떠났어요. 아 그런 건가요, 여러분? 저도 아직 그 경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가 법과 이 사회 시스템을 이루고, 뭔가 발전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무의미해질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뭔가 홀린 듯이 막 맹목적으로 그 추종하는 거는 문제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성을 찾고 합리적으로 편안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뭔가 이 사회에서 풀어내야 될 숙제 같은 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저는 뭐 약간 어떤 취지에서 어떤 면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거는 살짝 이제 그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공감까지는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보통 사람은 아니죠. 예, 뭘 했을 때 정말로 뭐 하나를 하더라도 진심으로 좀 진지하게 하는 스타일, 예, 굉장히 진지한 스타일이었어요. 예, 저처럼 저도 사실 그 친구들한테 진지 종결자라는 별명 예, 듣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예. 제가 이제 결혼 전에 뭐 친구들이랑 좀 많이 어울리고 뭐 이렇게 그럴 때는 뭐랄까요 좀잘못 놀고 농담을 잘 이해 못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저도 이제 제가 진지 종결자라고 썼는데 네, 저랑 비슷할 정도로 진지한 게 삶을 사는 친구였습니다. 네. 궁극에는 몸에다가 이제 칩을 심는다 뭐 이런 거죠. 글쎄요. 칩을 심는 일이 어려워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칩을 소유하고 있는 거 그렇죠? 내가 몸에다가 칩을 심는다? 저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몸에다가 칩을 심는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더 훨씬 칩을 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을 것 같아요. 칩을 심는다는 발상은 뭐냐면요, 어떤 장치가 나를 알아본다는 게 또 있고, 더불어 그 칩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은 우리 개인한테 뭘 저장할 건 없어요. 자, 진짜 적그리스도라 어거지 하면 AI가 아닐까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이 나오긴 나오나요? 진짜 있나요? 사람과 관용보다 철저한 계산과 심리학이 작동하기 때문인가요? 이게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이제 철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런 생각은 있어요. 우리 요새 이제 환경 이슈도 있고, 결국은 더 빨리 우리가 그러니까 인류가 생산량이 늘어났는데, 초기에는 생산량이 늘어나는 만큼 부유해지지가 않았대요. 왜 그러냐면 생산량이 늘어나는 만큼 인구가 늘어나서 결국은 계속 가난했다는 거죠. 계속 가난했고, 이제 최근에 한 100년 사이에서나 겨우겨우 이제 어떻게 보면 물질적 풍요가 된 거죠. 사람들이 이제 지구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이렇게 이제 포화 상태가 됐고, 그런데 그 포화 상태가 된 인류를 먹여 살리고도 남을 정도로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잉여가 제대로 생긴 거죠.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와 좀 비슷하게, 지금 계속 생산력이 늘어나면, 생산량과 생산력이 늘어나면 우리는 더 풍요로워질 것인가 라는 거죠.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면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우리 시간을 봤을 때,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 즉 그 당시 10여 년 전에 생각해보면 이제 가정용 컴퓨터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을 지금 쓰고 있는데, 누구나 이렇게 모바일 컴퓨터를 들고 한 명 한 명의 개개인이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하면 굉장히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가요? 우리의 시간을 보면, 시간을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이 생겼지만 여전히 우리는 뭔가 시간에 쫓기면서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러한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이 못하던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해주는 솔루션인 건 맞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안에도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혁신은 일어나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두 발로 걷지 않습니까? 두 발로 이렇게 걸을 때 한쪽 다리라는 거죠. 즉 한쪽은 생산과 관련된 문제이고, 또 한쪽은 우리가 하나뿐인 지구, 즉 공통으로 소유하는 자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공통으로 맞이할 미래에 대해서 함께 소유해야 되는 부분, 함께 나눠 써야 되는 어떤 이해상충이 될 수도 있거나 커먼한 리소스, 그리고 함께 맞이해야 될 미래에 대해서, 이게 자본주의적이고 이 프리마켓적인 발상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프리마켓에서 페어 컴페티션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 자, 그런데 보세요. 그 프리마켓에 페어 컴페티션을 하는 그 엔터프리너, 그 기업가들, 그 기업가들이 설립한 엔터프라이즈, 그 기업, 그 기업의 내부는 어떤가요? 기업의 내부는 페어 컴페티션 핵심인가요? 그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은 협력적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조직의 협동은 단순히 페어 컴페티션에 의한 프리마켓 알고리즘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한 가지 원리로만은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마 라이언스 찰스가 생각하는 우려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혁신, 기술적 혁신, 자본주의적 발전,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한 가지로는 뭐든 이제 해결될 수 없다. 뭐 그렇게 본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아까 AI도 말씀을 주셨고 비트코인도 그러니까 이런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오토메이션과 관련된 내용인데 정보를 처리하는 인류가 정보를 처리하는 비효율적인 부분들에 굉장히 오토메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효율을 높이는 게 핵심인데 그 높아진 효율에 의해서 우리 개개인들은 더 바빠지고 그래서 더더욱 나머지 한쪽 축 우리가 공유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시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자원, 공유할 수밖에 없는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협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 해결을 못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 한쪽 밸런스가 너무 갑자기 커지니까. 저는 이제 라이언 S. 찰스의 생각은 이런 정도로 이해를 오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12시간 넘었네요. 예. 추가 질문은 이제 안 받고 여러분들 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예.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도 보고 예,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고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자, 함께 여러분들 자신에게 투자해 주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생방송 함께해 주신 분들 또이 영상 다시 한번 찾아서 녹화된 방송 보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비트코인 연구소의 쟈니 리뷰였습니다. 빨간약 소화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